안녕하세요. 제1회 MBS배 롤 대회를 개최하게 된 김준성, 이선호입니다. 네. 오늘 경기가 누구의 경기라고 했죠? 운수 좋은 날. 네, 운수 좋은 날 팀과 정비스쿼드의 경기죠. 1세트는 운수 좋은 날 팀의 승리로 1대 0이 됐고요. 이제 2세트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가렌 벤이 나왔죠? 가렌을 진짜 잘하나 봐요. 네. 운수 좋은 날 팀이 이제 지금 레드 팀, 블루 팀이 이제 정비스쿼드인데 똑같이 일단 첫 번째 회는 똑같이 가네요. 네, 전반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케이틀린을 베나르무스. 팔이 너무 길었어요. 네, 잡기 힘들죠 솔직히. 네. 제이슨은 벤이 안 나올 것 같죠? 제이슨은 풀어줄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던 것 같아요 제이슨 자체가. 굳이 하려면 레오나가 더 까탈 수 없지 않았을까? 마우카이나. 아, 마우카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블루 팀이다 보니. 마우카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마우에서 솔직히 너무 뒤집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블루 팀이다 보니까 마우카이 가져오는 선택 못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선픽이니까. 선픽이니까. 이게 블루 팀 1 블루 팀이 유일하게 좋은 게 딱 저 제일 첫 픽, 제일 좋은 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우카이 자야가 지금 엄청 많이 뜨고 있죠. 무난한 킬이기도 하고. 날 영원히 사일러스를 배나네요. 아, 사일러스가 미드 정글이 둘러 쓰긴 합니다. 그래서 밴을 한 모습인 것 같아요. 픽을 뭘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자야 아니면 마오카이인데 마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오카이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조합이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이 마오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오, 레를 가져온 모습. 바텀을 레리 아유 서포터가 정글로 가려나? 레를? 가긴 하지만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서포트 넬로 그렇게 되면은 레리를 선픽 뽑는다는 게 조금 애매한데 레오나로 그냥 쓰레쉬가 제일 무난하죠 사실. 레일 그 W가 에어본 걸리면은 끊기나요? 끊기죠. 아, 근데 레오나가 또 나오는 거죠. 레오나가 그냥 통하는 거 한다. 네, 통하는 거 한다. 레리 나왔다면 사실 3이라? 그쵸 아무래도 3이라 카이사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사 또 나오지 않을까? 카이사가 무난할 것 같네요. 근데 레오나가 이게 아 마우를 가져온 마우카이를 풀어버렸으니 아 그럼 이러면 상당히 파멸적이에요 또. 걸리면 가거든요. 벌써 또 CC기가 가득 찼죠 저기는. 이제 인시도 너무 좋고 하지만 전판과는 다르게 전판에는 노틸러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틸러스는 사실 들어가는 건 진짜 우세해도 저걸 1픽에 가져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레넥토는 먼저 밴 당하지 않게 가져오는 모습. 저 렐은 안 뺏겼을 것 같아요. 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야가 제일 무난한 게 렐이 나오든 레오나가 나오든 한 번은 살 수 있거든요. 그 한 번이 게임 양상을 많이 뒤집기 때문에. 칼리스타가 나왔어요. 칼리스타 레오나. 오. 딜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요? 딜이 오히려 차고 넘치죠. 아 그런가요? 칼리스타 패시브랑 레오나 패시브 둘 다 서로 터지기 때문에 패시브 딜이 엄청 세요 생각보다. 1렙 때 한 30 정도로 계속 세니까 그걸로 잘 할 것 같습니다. 아지르를 밴한 모습. 레넥톤을 밴당할 거라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지르를 가져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글로 왔으면 정글을 가져오는 게 나쁘지 않았을까. 제이스를 잘랐네요. 이러면 전판이랑은 확 달라졌어요 확실히. 근데 뱀픽에서는 아직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디가 밀리고 있는 거죠? 블루팀이 많이 밀리죠.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오공까지 잘리면서 인시가 조금 많이 부족하죠 렐 하나로 가기에는. 우리 렐이 지금 지키는 포지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한 번에 훅 들어가서 한 번에 연다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칼리 궁이 있어서 사실 칼리스타를 불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 근데 레오나 마우를 뚫고 칼리를 문다 진짜 인치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는 진짜 캐리가 될 거야 돼요. 난 이미 승자야. 기대하는 게 아닌 거 레넥톤 픽이 맞나 싶긴 하네요 솔직히. 이러면 아예 또 탑 게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미드를 훅픽 주네요 역시. 사실 잭스가 나오면 레넥톤이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살짝 반반 싸움이긴 했는데 아마 전판 영향만 없다면 그래도 반반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잭스가 망해도 센 챔 중 하나라 계속 사이드만 굴려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레넥톤 대신에
정글이나 미드를 하나 뽑아놓고 그쵸. 이제 정글을 뽑는 게 제일 우선이죠. 우선 뽑아놓고 이제 3-4픽에서 미드나 탑 중에 하나 얼굴을 보여주고 맞죠. 하나라도 카운터를 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케인이 나옵니다. 케인 픽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상태는 사실 그리고 레오나 마오카이가 잘 물긴 하지만 케인도 다르킨을 간다면 저거 걸어다니는 체력 포션이거든요. 탈리아가 나왔어요? 탈리아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좋죠. 탈리아가 네. 진짜 좋죠. 왜냐면 상대 다 뛰어다니거든요. 네. 조합상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지금. 아리를 뽑네요. 아리가 나오네요. 아리. 아리는 상대 미드가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카운터 당할까봐 네. 탈리아를 내린 것 같은데. 탈리아 카운터가 뭐가 있죠? 탈긴 이제 빅토르, 제라스 이런 아이들인데. 저기 근데 탈리아를 상대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도 어지러울 것 같긴 해요. 트리스타나 아리가 팔 짧지는 않은데. 트리스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게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W가 은근히 보기 힘들어요. 그쵸. 이 아이가 뛰어오는데 네. 뛰어오는 건 알지만 네. 이 어디로 뛰어올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대다리 점프 논타게. 사실 이렇게 되면 탈리아 픽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탈리아였으면 많이 썼겠네요. 탈리아였으면 미드라인저는 힘들더라도 한타 페이지에서 많이 뒤집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리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레거 아리 레넥톤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가서 한 명을 먼저 자르고 시작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여서 이번 게임은 잘 굴러가지 않을까. 결국 잘 쓰는 사람이 이기겠네요. 사실 시야 싸움에서 유리한 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른쪽 그러니까 레드팀 이 시야에는 아무래도 이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야는 맞습니다. 그 칼리바오가 있어서 이미 이미 그 와드가 두 개씩은 더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쵸 그쵸. 데미지도 주고 하나는 그 레오나가 시야 잡는 게 진짜 빨라요. 평큐평 하면 이제 와드 하나 없어져 버려가지고 맞죠. 그리고 칼리스타도 공속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덱스가 리스펙을 해주셨네요. 네, 착취를 들고 나온 모습. 레오나는 또 여진이고요. 레일이 이 상태였으면 그냥 여진 들고 한턴 버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도 공유를 되긴 하는데 하지만 뭐 저것도 이니시 걸었을 때는 좋죠. 여진보다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또 과약기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게임 잘 굴러갈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불츠 같은 그램류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나오진 않아서 예. 불츠는 사실상 조금 조커픽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쓰레쉬 같은 거는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쓰레쉬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랩이 또 이제 한타의 묘미, 5대5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미드에서 일단 잭스 시야만 보이고 네. 아리와 레넥이었나요? 레넥만 이렇게 보인 모습. 이렇게 되면은 구도 자체가 이 스태틱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스태틱을 가서 아리가 사실 저 픽을 뽑은 게 내가 라인 빨리 밀어놓고 이 로밍을 가겠다 이런 느낌인데 스태틱이 나온 시점에서 트리스타나라고 하면 로밍도 좀 가기 애매해졌죠. 그렇죠. 답 벌써부터 싸워요? 일단 잭스의 이득이죠. 착지 터지나요? 포탄 말았네. 이게 탑이죠. 네. 벌써부터 탑입니다. 일단 정글은 선블루 하고 칼부를 시작하네요. 반갈이 되었네요. 네. 케인이 블루를 시작하면서 저걸 그대로 위로 간다면 상관없겠지만 밑으로 간다면 정글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블루팀이 칼부 쪽에 와드가 없어서 확인이 안 돼서 아마 네, 내려오잖아. 마오가 칼부 시작을 한 걸 몰라요. 네, 찾았고요. 탑은 둘 다 저 말을 들진 않았네요. 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진짜 아담담 아닐까. 어이구 저 트타에 저 아님 말고 또 나왔죠. 또 미드 메이지상들은 사실 타가 너무 강력합니다. 바텀 네. 벌써부터 선 2렙 가져. 근데 이거 잘못 역으로 지금 위험한 모습. 네. 아 이건 죽죠. 이거는 W 있잖아요. W 없어요.
아 유목이었군요. 유목 그렸네. 근데 어떻게 됐든 이미 잡혔네요. 예, 이건 무빙이 좀 잘못됐죠. 윗무빙이 아니라 아랫무빙으로 그냥 같이 레이가 빠졌어야 되는데 자야가 시야를 잡으려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건 좀 아쉬운 선택. 우리 진영이다 보니까 좀 안좋아했던 이게 초반에 시야를 따지 못한 거에 대한 스노우글이 불러간 것 같아요. 그래도 케인이 바로 이제 레드 먹고 바텀 띈 걸 봐서 상대의 레드를 가져가는 모습. 그렇죠. 저러면 이제 반갈이 되었죠. 근데 2렙이니까 아마 정글 하나를 덜 먹지 않았나. 네. 어 이거 됐나요? 잘하면 큐쿨 도나요? 황타풀. 아우 그래도 플래시를 안 뺐기 때문에 네. 저거는 그쵸. 좋은 교환입니다. 아 저였으면은 큐 안 쓰고 펑풀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아 또 탑을 하시다 보니. 네. 그러면 살짝 아쉬. 아 맞네요. 뭐가 됐든 지나갔으니까. 뭐가 됐든. 네. 저건데 플래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제 네. 갱킹 가기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상대는 레넥톤 이제 확장 기절이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맞죠 살짝 부담감이 많이 심하지 않을까. 케인 끝까지 저기서 풀 캠프를 하고 윗 정글까지 다 먹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윗바이기까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윗바이기는... 되면 마오카이가 자연스럽게 아래쪽 스탠스를 취하게 되고 미드 바텀만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 미드의 라인이 타가 잘 만들고 있죠. 네, 계속 맞죠. 유인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리가 앞부분을 치는 게 위에 케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케인 쪽으로 더 부분을 치죠. 사실 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케인의 스택을 쌓게 되면 변신하고 나서부터의 케인은 또 스탠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도파 선생님께서 상대 정글 위치가 안 보이면 미드라이너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 그렇죠. 그럼 미드가 지금 위쪽 무빙을 하고 있으니까 위쪽에 정글이 있을 확률이 크다. 그렇죠. 그게 지금 잘 나타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바텀은 뭐 탑도 지금 프리징을 잘하고 있고 그쵸. 바텀도 현재 찢? 네. 오 이걸 안 찢네요. 어? 뭐? 조금 더 때려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쵸. 좀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한번 따였으니까 한번 당했으니까 네 한번 당했으니까 어 이거는 잘 걸었죠? 어, 크리핑 뺐어야 되나요? 잠깐 클린징은 떼는 게 아니죠. 저건 떼는 게 아니죠. 그래도 바텀 약간 했어요? 어, 이러면 살짝 레드팀 정글 입장에서 좀 섭섭하죠. 아 어, 이거 잘 집었어요. 매혹을 잘 집은 지금 날라오거든요? 타 W 있어서 이러면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이 탑은 이기나요? 아 아니에요. 분노가 안 쌓여있어서 네. 아직 착한 단계네요. 오 이거 그래도 딜교 강제로 하는 모습. 네. 저거 이득은 맞는 것 같아. 네 이득이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육렙 젠인데 오 만난 이거 모습. 조금 위험해. 이 끊겼어요. 아, 따였네요. 이러면 탑은 저 둘 관계는 1킬을 먹는 사람이 좀 우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미세한 간격 차이가 이기기 때문에 그러면 잭스가 탑 라인을 주도록 하는 게 매우 크고요. 아 이거 잘 맞췄어요. 매우 네 매우 잘 맞췄거든요. 일단 궁을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콤보 나왔고요. 오 저 그냥 궁 빼고 피를 아끼겠다. 피를 아끼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그래도 용을 가져갔으니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렇게 피가 빠지면 CS 먹을 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맞죠. 되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죽으니까. 또 방금 폭탄도 다 터졌기 때문에 W 쿨이 또 돌거든요. 투단 그리고 프리 있어요? 매혹을 잘 아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죠. 맞죠. 아까 궁을 바로 뺐다면 이제 그 추가적인 평타 데미지가 덜 들어가고 이 데미지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궁을 자연스럽게 빼고 다음 라인 밀고 집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캐리 있어서 지금 집을 찍는 모습. 이게 이렇게 계속 되면은 네. 미드가 이제 신경론적이죠. 맞죠. 저게 피가 없다고 하면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이지 않기 위해. 맞죠. 오 저거 들어가는 게 분노 다 썼어요. 아 분노 하나도 못 썼어요 스킬에. 저거 궁이라도 쓰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할 거였으면. 그렇죠. 그래도 딜교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분노 큐를 맞아주면서. 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분노 키로 썼다는 건 분노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닷지를 잘 눌리면서 네. 갱킹도 한 번 더 흘려줬고 커버를 잘 했죠. 오 이거 무나요? 아! 오 바텀 이거 약간 위험하죠? 아 이건 죽은 것 같... 오 그 속박이 두 명 다 걸려서 살아버린 모습. 플래시 잘 썼고요.
세이브가 잘 됐습니다. 근데 마오카이가 왔어요. 이거 플래시 빼야 되죠? 아 이거 따거나 해야 되는데 아 못 땄어요. 이러면 원풀은 해가 들어가죠. 오 좋네. 초반 분위기가 많이 갔죠. 많이 갔죠. 병평 병타로 쳐버리네. 저 속도가 말이 안 되고요. 이 어떻게 써? 이게 네. 이, 어떻게 공속 기반이 아닌 챔피언입니까? 자, 탑 아니면 서포트를 하는데. 이거 매혹이 없었나요? 받쳤으면 킬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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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W를 미니언한테 썼어요. 이거 플래시 빼야죠? 이거 큰일 났죠? 근데 마플도 나올 것 같아요. 따이지 않나요 이거? 죽었죠 이거는. 지금 큐콜 이제 돌거든요. 이거 안전하게 아, 이를 노려서 반칙까지. 어 근데 잘 아 타가 와버렸어. 아쉽네요. 실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어 이것도 조금 위험한. 어 그 케인이 좋아요. 좋아요. 잡나요? 어 잡네요. 아 이건 잡았죠. 아 케인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요? 이게 이제 진화 전 케인이기 때문에. 아니 저 죽는가가 아니었나요? 저 열심히 지금 때리고 있는 것도 네. 스택을 하나라도 저 먹으려고. 네. 근데 아 투타 잘 닿았죠. 네. 투타가 근데 풀을 안 썼어요. 저거는 근데 써도 죽었기 때문에. 네 맞죠. 애초에 케인한테 걸렸기 때문에. 어, 마오카이 궁을 깔아버린 모습. 어 걸려. 와 이거 두 개 다 걸렸네요. 아 이러면 조금. 그러면 예. 사실 렐만 죽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풀을 썼는데 민무기 쳤어요. 이러면 무조건 죽죠. 그래도 어 죽었네요. 네, 죽죠 이거는. 풀을 아. 썼으면 아예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태세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아요. 싸울까 말까 했던 거 같아요. 느낌이 이제 렐이 맞고 렐만 죽겠다 나한테 어그로 끌려라 이런 거였는데 자야가 그러면 바로 뒤쪽으로 빼서 일자로 쳤으면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렐은 그쵸 한 턴 뺄 수 있기 때문에 W가 있어요. 그래도 탑 지금 경험치 차이를 위주로 네, 탑은, 싸우고 있는 거죠. 탑은 오. 이미 무너졌어요. 이때 구도는 이제 여기서 스택을 최대한 빨아야 되는데 저기 Q 한 번 더 끌나요? 아 안 끌래요. 지금 레액턴이 팔립으로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면 라인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깐 썼던 타이밍이 있었던 거지 지금 아마 저 라인을 먹으면 팔립을 찍힐 거고요. 그쵸 찍혔죠. 네, 이러면 이제 1대1은 무조건 제스가 이긴다고 봅니다. 방금 거기서 땄으면? 네 땄으면 이제 반반 다시 가는 건데 B 상태가 이런데 지금 잭스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게 맞나요? 저렇게 어 괜찮아요 잭스는. 왜냐면 잭스는 그 분노 W를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물론 타이밍 싸움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기에 레액톤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먼저 들어갔다가 W 막히면 오히려 역킬이거든요. 탑이 어렵네요 역시. 라인 정리하고 지금 이제 용젠이니까 미드에서 용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레오나가 시야를 따놨는데 지금 다시 역으로 시야 따면서 다 지워버리는 모습이죠. 지금 부르겠다. 오 저거 들어가는 거 맞나요? 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스 판단 좋았어요. 칼리스타가 지금 자야를 툭툭 치면서 데뷔해놓고 있고 아리도 가면서 한타 바로 열린 걸 데뷔해서 조금 치는 것 같습니다. 오 바로 이건? 텔로 붙는 모습. 아 못 넘어갔어요. 넘어가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찍기여서 그걸 따라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미드라인이라 지금 어떻게든 밀어야 되는데 잭스가 오면서 미드도 홀딩돼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탑에서만 이제 보고 있네요. 터치했습니다. 탑에서 포탑 골드 두 칸은 뜯을 수 있나요? 한 칸 뜯고 갈 것 같죠? 네 한 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희망이 있는 게 알이 성장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 저 Q 한번 긁으면 그래도 살지 않나요? 아 근데 궁이 있어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오 그래도 QW? 아 한테 들었어요. 아쉽네요. 이게 착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속이 좀 딸리죠. 딱 지금 아리템이 그 교류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잭스가 생각외로 클러치가 잘 돼요. 네 클러치를 아시나요? 이게 맞교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한 턴 잠깐 냅뒀다가 형 W 그냥 한 대 맞고 정신이 나거든요. 네. 없애버리는군요. 네, 진짜 머리가 진짜 전등으로 머리를 치네요. 제 머리가 네모였다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맞고 세모가 돼요. 강력하네요. 역시 네. 탑 챔피언들이 네, 한 방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체급이 세지 않나.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트리스타나 닉네임이 소똥 탑인데. 네. 어디로 오셨나? 그러게. 탑이 똥이다. 아. 네.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 그렇죠. 항상 칼바람이에요. 아 1대1로 하는 칼바람. 어 이거는 들고 잘한 것 같아요. 네, 좋죠 이거는. 그만해야 돼요 서로. 네. 그리고 큐 한 번 더 끌어가면서 반피 만들 먹어. 빨리 빨리. 어 분노 사라지네요. 네, 생각보다 길어요. 어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어 이거 잘 피했어요. 예, 궁이 있으니. 어 그렇죠. 역시 항상 미드라인으로 궁을 보면은 아니 말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에코도 그렇고 아리도 그렇고. 해보고 아님 말고 그냥. 에코가 근데 미드 챔피언인가요? 잠깐만. 에코 미드 많이 하지 않나요? 김대대씨 많이 하시던데. 대대씨요? 네 대대씨. 대대씨는 약간 변종이고. 아 변종인가요? 정규인. 오 좀 닿았네요. 어. 아니 그러니까 레넥턴 W가 판정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레넥턴 W를 미니언한테 쓰면은 타워에 죽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막타를 못 줘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판정이 있어요. 탑 4기네요. 네, 랭턴이 그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다이빙이? 이거 안 될 것 같죠? 궁 W, 그러니까 두 명이라서 한 주먼까지 보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무구천 선수 굉장히 잘했어요. 방금 플레이가 뭐냐면 타워 옆에 붙었잖아요. 타워를 치면서 W 강제했던 건데 그러니까 E를 강제했던 건데, 잭스 E를 약간 페이크를 준 거죠. 네, 잘 참았죠, 이거는. 이러면서 지금 텔도 잘 뺀 모습. 네. 그래도 전 경기와 다르게 근데 이거 분노가 다 있어서 투타까지도 연계되거든요. 끝까지 연계돼요? 투타 더블 끊기나요? 어 캐치. 아쉽네요. 깝깝네요. 네. 아니 아리 왜 이렇게 딜이 안 박히죠? 저게 이제 미드 챔피언의 현실입니다. 저게 아니 아 미드 챔피언에 솔직히 말 아리가 그렇죠. 약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큐 2타 빼고는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큐 돌아오는 데미지가 고정 딜이어서 약간 세다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저거 빼고는 진짜 딜이 없기 때문에. 아, 다리였다. 저 시간이면 벌써 5색 쌓았거든요. 이미 바로 찍었겠네요. 상대 바로 도망가야 돼요. 그만 안 가면 그냥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얘기하는 동안 바텀 네. 1차가 깨져버린 모습. 네. 어, 이따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집 가는 게 싫었던 것 같죠? 네, 혼날 것 같죠 이제? 네. 미드에서도 지금 계속 투타가 빠져 있는데 네. 타워를 못 치고 있는 거 보아하니. 잘 커버를 해주고 있네요. 좋네요. 마오카이가 이제 슬슬 용젠 되기 전이니까 레오나와 함께 시야를 따는 모습입니다. 좋고요. 지금 집 타임을 잡아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자야를 올려보내고 미드라인을 받게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인 빌드거든요. 지금 이번 턴에는 아마 레넥톤도 같이 내려와서 탑 영향력을 그래도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탑을 보니까 서로 싸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잭스 착취가 마구마구 쌓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건 아주 호재예요. 지금, 맞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잭스 체력이 좀 많아요. 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돼도 또 후반 한타 그리고 사이드 쪽까지 가면 더 감극이 레넥톤 아 저 용을 그냥 줘버리네요. 네, 다음 어? 이거 따나요? 아 여기 따야 되는데 궁 안 쓰나요? 궁이 좋았죠. 아 근데 이건 궁 쓰긴 조금 무리가 있죠. 저화도 아닌데. 네. 사실 저희 Q 먼저 던지고 네. 궁 W로 했으면 오 저 이렇게 오, 이렇게 오 나이스. 데미지가 나와요 지금. 오 그러네. 지금 데미지가 나와요. 아니 아리 너무 무시했네요. 아리가 약하긴 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사실 알이 나오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이요? 네, 아니 진도 세죠 물론 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무사! 그렇죠. 약간 어찌 보면 매혹싸게. 저 아이가 지금 1티어랍니다. 아 역시. 왜죠? 라인 잘 지워서. 아, 교육 라인이네요. 미드 라인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저거 보면 이제 지나가다 한 번씩 툭툭 쳐주고 우리 팀 메이킹하는 라인이죠 사실 미드가. 그렇죠. 아까 아찌르 같은 챔피언 클리어는 좀 딸리지만 어아 큐로 맞았어요. 맞네요. 이거는 후반에 확실하게 딜이 나온다. 이블링까지 견제해주는 것도 게임을 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이 정도는. 오 이거는 잡았죠? 잡았죠. 어 상황 매우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네. 된다면 탑 포탑을 굳이 깰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말이 끝난 동시에 바로 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2차까지 이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미드 1차도 나가죠?
아무래도 자야라서 한번 붙이나요? 안되네요. 안되죠. 저게 전령을 계속 아끼고 있었대요. 탑을 계속 오는 상황이었어서. 네, 이거는 저 시야 잡는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됐으면 원래 2차를 끼야 되는데 지금 아리가 집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끝나버린 싸움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라도 이득을 좀 충당했어야 했는데.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저렇게 되면 전령이 케인이랑 아리가 돌려쳤으면 2차를 깨고 3차까지 한번 박아보는 느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탑이 완전히 열려버리니까 다음부터는 바텀이랑 미드 쪽으로 게임을 굴려버리는. 그래서 좀 쉽게 굴러갔으면 좋겠네. 탑 2차 깨고 온 거 아닌가? 그 전령이겠어. 아, 마치 돈은 똑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먹는 골드가. 아, 그렇군요. 먹는 골드가 600골드 주시잖아요. 네, 네. 2차 타면은. 근데 저거를 챔피언 없을 때 하면은 50원씩 이제 깎여서 들어오는 공산주의 많이 다 주니까. 그렇네요. 어? 공산주의. 아, 그거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이득을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바텀에서 이제 방금 화면이 넘어간 게 자기 견제했죠. 견제해서 그렇죠? 지금 바텀을 아리라서 못 깰 것 같아요. 맞죠. 아리라서 못 깰 것 같아. 어? 이거는 착지 뜯으려고. 아, 착지 뜯으려고. 네. 아, 착지죠 이거. 어렵네요. 네. 들어오길래. 네. 아, 제가 안 죽거든요. 와, 어차피 안 죽으니까. 서로 PVP 짱짱해서. 그래서 사실 풀피예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착지 스택 쌓고 있는 거죠. 오, 케인이 와요? 케인이 2고 와요? 3이거든요. 이제 착 돌아요. 네, 돌죠. 오, 네, 이제 이 정도까지 해야 이제. 네. 아, 잠깐만. 아, 이건 죽었죠. 케인이 아, 케인. 근데 저 케인이라 살 수도 있어요. 아, 네, 마오카가 있어서. 아, 케인 저기 들어갔다가 이제 큐로 쓱 나오는 모습. 마오가 나왔잖아요. 아, 그렇네. 케인은 신이에요. 이게 다르킨이 진짜 잘 버텨요. 저 아리가 중간에 텔 타고 칼리스타가. 방금 레넥톤이 투차를 물었거든요? 근데 레넥톤이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분노 W로 박았는데. 오, 이게 한타 구도가 많이 망가졌어요. 네, 죽었죠 이거는. 어디서 망가진 거죠 이거? 레넥톤이 방금 칼리스타를 물었다면 케인이랑 아리가 같이 물지 않나요? 투타를 물고 투타가 살아서 나왔고. 네, 다 죽었네요. 네, 하고 많이 망가졌어요. 네. 더블 스코어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레오나도 잘 물었고 사실 그러니까 연계가 CC가 너무 많았고. 저 근데 아, 이게 아리가 궁만 있었다면. 그쵸. 여기서 진짜 맛있는 각이 나왔을 텐데. 맛있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게임이 5000군데 차이로 벌 많이 벌려졌습니다.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백룸 들어왔죠 지금. 지금 사실 네. 이제 원딜은 수명이 다 했어요. 자야라서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그렇죠. 레벨 차이가 벌써 2렙 나고. 2렙이 나네요. 지금 탑 위주로 그럼 굴리면서 해야 되는데 바론을 먹은 시점에서는 레벨 차이? 그 돈 차이? 사실상 의미가 좀 적거든요. 합류 차이로 이제 하면서 오브젝트를 굴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브젝트가 이제 3룡을 달려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블루팀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맞죠. 과부하고 오기 시작해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레드팀 원딜이 두 명이라 후방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지거든요. 그쵸. 그래도 오, 물리나요? 그래도 다르키는 무섭다. 어, 저 Q를 못 넘었어요 방금. 이건 죽죠. 이러면 강제로 열렸죠. 네, 이거는 레리 억울할 만하죠. 건 연 거는 케인인데 죽는 건 자기고. 어쩌겠습니까. 레넥톤 지금 탑을 우직하게 미는 모습. 저게 맞죠? 아까 네. 전령했을 때 3차까지 박아놨다면 네. 지금쯤 3차 도착해서 거의 깼을 텐데. 아... 아까 전령 말씀드린 스노블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역시 원래 체스판입니다. 개봤대. 체스판 맞아요? 네, 전술이에요. 턴제예요 그냥. 그리고 또 공방도 확실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게임하면 잘 안 보여요. 맞죠.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뭐 그쵸. 근데 챌린저 플레인들 보면은 알더라고요 턴을. 맞죠. 그래서 베크 보면은 막 난 여기까지인데. 난 여기까지야. 그걸 딱 알면은 네, 쉬워요 게임. 왜 안 먹죠? 서로 리스펙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칼리 다 오 이게 어렵다니까. 이건 안 보여요. 이거 원콤 나네. 근데 저 킬각을 아주 야무지게 쟀는데요? 그 원콤이 날 줄은 살았으면은 살 수도 있는. 타가 또 참 메이지 잘 잡아요. 저...
레이지 하는 입장으로서 쟤 나오면 어지럽거든요. 저도. 좀 스타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용이잖아요. 맞죠. 원래 마법은 용 거거든. 예, 인간이 용어를 훔쳐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용에서 응징을 한 그런 브레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입에서 네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저 무는 거. 오 그래도 레일톤 데미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캔, 이제 있어서? W 돌죠. 아 이거는 W 판단. 내일 막 내일 Q만 네. 쓰고 빠지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오히려 레일톤과 같이 폭사하는 각을 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액팀이 많이 단단하긴 하죠. 오 마오 무빙이 무빙이 섹시해요. 오 잘 피해요. 오 야 레오나 인스턴? 인스턴까지 이거 싸움 되게 잘했죠? 이거는... 이러면 사실 많이 무너졌죠 지금. 오 근데 칼리스타가 잘린다면? 아 칼리스타가 안 잘렸어요? 레오나? 레오나 이렇게 되면 딜이 없어서 레오나 든든하죠? 어 위에 아리가 바로 잘라버린 모습. 근데 마오카지 있어요. 마오카지가 교환이 근데 썩 좋진 않네요. 아 마오카지 세거든요. 마오카지 왜 쿼드라죠 지금? 이게 부시 두 개가 있었고 일단 모멱 두 개의 극대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자면 아우카이는 많이 맞으면 패시브 그만큼 많이 굴리거든요. 랭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체력을 채우는 그 간극이 상대가 오 얘 죽었네 하고 다음 포커싱 넘어가는 순간 피 채워서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 또 단단하니까. 그렇죠. 그걸 한 번 놓치면 이제 Q 한 번 더 굴러가는 거고 가까운 애는 이제 넉백에 그리고 Q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Q 데미지가 많이 세긴 해요. 그렇죠. 저희가 많이 세죠. 또 악마의 포옹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데미지 자체가 또 잘 나오는 모습. 마오카이가 또 깡 개수가 엄청 높아서 맞죠. 하나 올리면 데미지 많이 나와. 오 그냥 궁을 쓰고 그냥 빼버리는 모습. 그렇죠. 궁 쓴 거 치고는 넉백이 별로 안 되는데. 기분 탓인가요? 저 이제 뒤에 벽이 있었기 때문에. 아 벽광 당한 거죠. 아 벽광. 게임을 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방금도 사실 한타 했을 때 한 두 명 죽고 네 명 땄으면 그래도 어? 괜찮. 오 그리고 이거 무나요? 저거 터트려야죠? 그렇죠. 아 근데 레이톤이 조금 센스가 덜했다. 믿었어야 되는데. 저 믿고 그냥 뛰어가서 바로 토스 받자마자 왁왁 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니 같은 곳으로 날아가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아. 아 네 같이 그런 거였다면. 근데 이건 죽었죠. 뭐야 왜 터진 거야? 악마의 폼은 도토 데미지에 터진 것 같아요. 많이 세네요. 네, 피가 꽤 많이 남았던 것 네. 같은데. 어, 방금 좀 위험했어요? 스타? 이거 이렇게 되면 아리가 지금 궁 빼야 되죠? 그렇죠. 이건 바텀 2차 주면서 탑도 계속 압박 당하고 아리가 궁이 빠지면 또 이제 마오카이의 무지성 풀 W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간이 돌아왔죠. 용 시간입니다. 용 시간 1분 전에 시야 다 따놓는 모습. 그렇게 되면 시야 잡는 데만 또 한 세월 걸리고. 맞죠. 어 이거는 저거 되나요? 아 그냥 빠지는 모습. 이거 저기 힉스가 또 저게 좋아요. 예. 와드 순보가 아 와드 순보래 도약이 되기 때문에. 와드 순보 언제 쪽입니까? 대체 언제 살고 있는? 카타리나 헷갈렸어. 그때 카타는 단검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요. 머리 위에 있었지. EW 시절. 그렇죠. 좋았는데. 그때 일러스트도 예뻤어요. 그때? 네. 그때 일러스트 예뻤죠. 맞죠. 맞죠. 아 지금 거랑 헷갈렸네. 그렇죠. 얘도 칼리스타가 있으면 저것도 신경 쓰이고 묘목도 한 개씩 있어요. 아, 묘목 맛있죠. 뭐 계속 던져놓는 거. 보니까 치감까지 간 걸 보니까 그것까지 뽑은 거 같죠? 그 망각이고. 네, 망각이고. 그렇죠. 치감 가야 되긴 해요. 지금 가야 되죠. 케인이 저기 아까 쿠션이라 말했잖아요. 자, 지금 피상태 지금 묘목 두 번 받고 그렇게 됐어요. 와. 어 그래도 아 매혹이 안 맞은 모습 잘 썼죠? 그리고 지금 화공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타가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아, 근데 한타 조합이 너무 좋아요 레이팅이. 불길이. 말이 안 돼요. 마오카이랑 레오나가 있다는 것부터 이미 너무 든든해. 사실상 트타이도 사실상 한타 때는 광역딜이거든요. 중앙에 터뜨리면 그렇죠. 그리고 마오카이도 있고 아 그 잭스도 닷지를 저희 이미 걸어놓은 아이한테 저렇게 걸 수 있어서 그렇죠. 또 레오나는 뭐 말해 뭐 해이기 때문에 레오나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 네, 덩어리이기 때문에 완전 탱크예요. 못 막아. 뒤에 보병들 데리고 앞에 가서 탱킹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네. 저 체력 차는 모습 보여. 그러네. 케인이 포션을 이제 먹고 있죠. 근데 저걸 버티는 레오나도 깨끗네요. 마법공학병이기 때문에 네. 좀 큐를 몇 번 쓰는데 근데 뭐 끝나겠죠. 좀 토론 나요 저거. 아무래도 너무 세네. 이거는 아쉽네요. 네, 아 이렇게 운수 좋은 날에 2대0으로 네, 2선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네.